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존의 식상한 뉴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9시 준 뉴스의 장동혁, 정경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금 경기도의 한 야산에 산불이 발생했다는데요. 그 산불 현장에 나가 있는 김원효 기자 불러보겠습니다. 김원효 기자. 네, 김원효 기자입니다. 네, 김원효 기자. 지금 나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동네 놀이터인데요. 네? 아니, 놀이터에 왜 가 있어요? 놀이터에 놀러 왔지 일하러 왔겠어요? 네, 자, 김원효 기자. 지금 산불이 점점 더 번지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상황이 아주 심각해졌습니다. 여자친구 만난다고 놀이터에 기다리고 있는데 여자친구는 못 만나고 깡패를 만났어요. 좋은 말로 할 때 있는 돈 다 갖고 오라는데 지금까지 좋은 말씀 하나도 안 하셨거든요. 아이씨, 10원에 한 대씩 때린다는데 오늘 10원짜리 너무 많이 들고 왔어. 저 김원효 기자, 진정하시고요. 지금 진화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 들었거든요. 네네, 상황이 더 악화됐습니다. 저는 500원치 있어가지고 50대만 맞고 끝날 줄 알았는데 뒤늦게 여자친구가 3만원 들고 나타났어요. 야, 이 가시라야, 내한테 꼬간 돈을 왜 지금 갚냐고. 갚지 마라, 안 갚아도 된다. 니 다 해라 그냥. 자, 그만하시고요. 마무리해주세요. 네, 이제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저쪽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어서 제가 살려달라고 큰 소리를 외쳤더니 지금 달려오는데요. 왜 또 그래요? 이것들이 다 한패예요. 아, 진짜. 하나, 둘, 셋. 이것이 진정한 1대100인가? 지금까지 오래 살고 싶은 김원혁 기자였습니다. 네, 시작부터 연결 상태가 매끄럽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경제 포커스 시간입니다. 경제 전문 기자 김지민 기자 불러보겠습니다. 김지민 기자. 네, 이 시각 경제 뉴스의 김지민 기자입니다. 올해 만 60세를 맞이한 민주건설의 김민석 대표는 흘러잔치를 대신해. 제, 잠깐만요. 제 김지민 기자, 한자 몰라요? 그 만 60세를 맞이해서 하는 잔치잖아요. 몰라요? 알아요, 육갑잔치. 예? 육갑잔치를 대신해 불의의 뜯기 성금으로 10억을 기부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판 크시를 가능한... 잠깐만요. 저희 크시요. 아, 스시. 스시를... 스시. 아니, 그 약자잖아요. 몰라요? 알아요, 천안 삼거리 인터체인지. 예? 자, 침착해. 분명 이건 함정이야. CSI. 아! 케이블 신청은 인터넷으로! 맞죠? 웬일이니, 예. 케이블 신청은 인터넷으로를 가능케 할 한국형 드나 분석 기술 개발로 경제적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드나 분석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www.dna.co.kr로 문의해주세요. 지금까지 엘리트 기자 김지민이었습니다. 네, 참으로 당황스러운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은 일본평 시간입니다. 최근 해외에서 자국민 보호에 힘써야 할 공무원들이 낯뜨거운 스캔들에 휘말려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 개콘 유치원 입세반 김준현 어린이의 일본 논평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개콘 유치원 입세반 김준현 어린이입니다. 사실 저도 얼마 전 유치원 스캔들에 휘말려 큰 고초를 겪었습니다. 며칠 전 옆반 새싹반에 다니는 덩숙이가 저를 유혹해왔고 결국 저는 덩숙이와 몰래 초코파이를 나눠먹는 깊고 은밀한 관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숙이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반 탕수, 용식이, 윤호와도 초코파이를 나눠먹는 내연 관계였고 그 사실을 알았을 땐 이미 저는 동숙이에게 우리 반 1급 기밀 문건인 아직 똥오줌 못 가리는 애들 명단을 넘기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별명이 그냥 돼지였던 저는 그 스캔들 이후로 상하이 돼지, 부적절한 돼지, 나중에 크면 나라 팔아먹을 돼지로 불리우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놈네들 자꾸 그러면 이렇게 캔커피 따다가
손톱